뭐 유튜브 팁 뭐 줘. 이상한 애니메이션 다 끊어. 그냥 엄마 얼굴 나오게 그냥 엄마 이 내추럴하게 그 엄마 비디오 볼 때는 너무 막 페이크하게 되는 거라. 엄마가 창피하니까 막 다른 데 시선을 두게 하려고 하는. 엄마가 창피하니까 안 하니까 더 창피해져. 아, 엄마가 창피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창피하다고 생각을 더 하는 거지? 엄마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창피하는 거야. 그래서 나도 어떤 마음으로 아 몰라 나도 그냥 막 긴장? 몰라 한국어가 힘들어 그냥 가서 잘할 수 있을까? 돈이 엄청 많았는데 내가 그냥 차라리 GSU 공짜로 가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왜 일로 갔나 그런 생각도 많지. 근데 재밌겠지? 룸메이트도 나랑 걔네들이랑 맨날 말하고 같이 막 술 마시기로 했으니까 벌써 연락했어? 우리 계속 지금까지 말하고 진짜? 있어. 걔네 더 어디 애들이야? 뉴욕이랑 중국이랑 하면 그냥 몰라 어디서인지 몰라 다 잘 있겠지 돈이 그렇게 메시지하고 연락하는구나. 그리고 내 친구들도 다 겨울방학 아니면 뭐 하면 로이는 이미 오니까 다 오기로 했으니까 좋지 뭐. 또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맞아 원래 제일 좋은 때야. 그래도 좋잖아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제일 좋은 때잖아. 엄마한테 궁금한 거 어?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? 말했잖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고 너도 열심히 살아? 그다음에 엄마 유튜브에 대한 거 한번 알려줘. 유튜브에 보면 구독자가 표시되는 게 있고 표시 안 되는 게 있잖아. 어떤 게 더 파지티브야? 긍정적이야? 무슨 말이야? 유튜브가 회원 구독자 수가 한 명, 뭐 두 명, 열 명, 백 명, 천 명, 만 명 써 있잖아. 그리고 그거를 감출 수가 있어 기능상으로 안 나오게 구독자 몇 명인지. 그건 엄마가 원하는 거라는 거. 엄마가 창피해서 안 보이고 싶어하는 그냥 상관없어. 나는 나 만약 나였으면 상관없어. 한 명인지 백 명인지. 그러니까 엄마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에이 이게 뭐야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그냥 엄마를 쳐다보는 게 싫은 거야. 그래서 엄마가 그 숫자에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엄마는 그냥 가렸거든 안 나오게. 근데 가리니까 더 구독자가 안 생기는 것 같아. 아예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은 관심이 없나? 그리고 가입을 안 하는 것 같아. 근데 엄마는 궁금한 게 이 미국 유튜버들은 그거를 보이게 하는지 안 보이게 하는지 다 보이게 다 보이게 해? 저, 보이게 하는 게 더 좋다 그래? 그런 건 말 안 해. 그냥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. 엄마도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. 엄마는 이렇게 뭐 시스템이 있는 줄 알아? 이렇게 하면 다 아니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야. 그건 아닌데 그러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면 괜찮을 거야. 유튜브도 뭐 그냥 재미로 사람들도 뭐 재미로 하는 거잖아. 맞아. 100만 사람들 넘는 사람들만 뭐 돈 벌려고 하지. 그치, 맞아. 그 밑에는 그냥 재밌게 하는 게 맞아. 중요한 거야. 엄마 유튜브 팁 뭐 줘? 이상한 애니메이션 다 끊어. 그냥 엄마 얼굴 나오게 그냥 엄마 이 내추럴하게 그 엄마 비디오 볼 때는 너무 막 페이크하게 되는 거라. 엄마가 창피하니까 막 다른 데 시선을 두게 하려고 하는. 엄마가 창피하니까 안 하니까 더 창피해져. 엄마 유튜브 팁 뭐 줘? 이상한 애니메이션 다 끊어. 그냥 엄마 얼굴 나오게 그냥 엄마 이 내추럴하게 그 엄마 비디오 볼 때는 너무 막 페이크하게 되는 거라. 엄마가 창피하니까 막 다른 데 시선을 두게 하려고 하는. 엄마가 창피하니까 안 하니까 더 창피해져. 아, 엄마가 창피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? 엄마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창피하는 거야. 그래서 나도 학교에서 막 되게 쇼맨처럼 막 하고 다니잖아. 친구들이랑 말해야 되고 크게 말하고 그러잖아. 난 안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친구들이 아 쟤는 이상하다고 알고 아 그냥 스티브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. 똑같은 거야. 알아, own it.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토비가 죽으면 엄마 말하니까 눈물 날라고. 할 시간 됐어요. 너한테 연락해야 돼? 안 해야 돼? 해야지. 너 울 거야? 울어?
잘 살았잖아. 그치? 그럼 엄마가 잘 생각해봐. 토비는 지금 죽어 있어야 되는데. 그치. 완전 그냥 안 죽는 거야. 너무 멀쩡. 불사조. 벌써 2년이 넘었잖아. 그치? 죽는다고 한 지가.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다 이겨냈는데. 엄청 프라이드 영광하게 살았는데 죽으면 사람이나 토비나 죽을 때도 죽었다고 슬픈 것보다 인생에 잘 살았다고 행복해야지. 그치, 그래 맞아. 그래도 엄마 너무 조그만 토비가 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. 나도 장인이 울겠지. 잘 묻어주고 거기에 위에다가 큰 돌 한 개 사서 그냥 이렇게 해줘. 자가해 주고? 아니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돌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줘. 알았어. 그럼 너한테 연락해 말아? 연락해. 당연히 연락해. 조지아가 제일 뭐가 그리울 것 같아요? 친구들, 엄마, 토비, 프라이드 치킨. 프라이드 치킨은 뉴욕에 없어? 조지아가 한 집이 있어, 아틀란타에. 거기가 제일 좋아. 진짜? 어디? 해리비즈. 왜 엄마 몰라? 아틀란타에서 안 가는 거. 그럼 넌 어떻게 갔어? 나 아틀란타에 사는 친구들 거기 몇 번 가봤잖아. 갈 때마다 거기가. 뉴욕 가면 제일 좋은 건 뭘 것 같아? 뉴욕이 제일 좋을 것 같아. 뉴욕. 인생에 거기서 살아도 다 못 볼 것 같아, 거기는. 그래, 우리가 맨날 서울 가면 봐도 서울이 볼 게 많은 것처럼, 그치? 뉴욕은 더 하겠지?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구름 위에가. 아 그래? I think so. 그게 너의 생각 아니야? 몰라. 저번에 두 번째였나? 두 번째 갔을 때 위로 올라갔었을 때는 막 구름들이랑 빌딩이랑 막 이렇게 반반이었어. 우리 밤에 갔었나? 왜 생각이 안 나? 우리 못 갔잖아. 우리는 못 올라갔어. 도현이 형 두드려 이렇게. 아 줄만 계속 쓰다가 도현이 알러지 나가지고 그냥 내려왔지. 에스컬레이터만 올라왔어. 오 마이 갓. 기억난다. 거기 안에도 엄청 멀어. 뮤지엄이야 안에. 근데 못 올라갔었어. 맞다. 엄마 옛날에 출장 왔을 때 갔었어. 그때랑 이때랑 엄청 달라. 이번에 가서 갈까 그러면? 가? 비싼데 근데? 한 명마다 막 35불이야. 그럼 아빠도 못 가봤나? 아빠도 못 갔지. 엄마 아빠는 같이 가. 엄마 아빠 같이 데이트해. 나는 그때 그 엄마는 리버사이드라고 하면 모르지.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친구가 있어. 걔 동생이 NYU가. 그래서 25일까지 있을 진짜? 거래. 그래서 나 가자마자 도현이 형 보고 그거 나 그 도시 안으로 엄마 아빠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와. 근데 나 걔랑 저녁 먹으려고. 진짜? 미안하지만. 토요일 날? 우리 가는 날. 도착하자마자. 아빠 너무 슬퍼할 텐데. 왜? 우리 점심 안 먹으면. 점심? 아 저녁 같이. 그럼 점심 걔랑 먹고 다시 올게. 점심을 친구랑 먹고 저녁은 우리 가족이 먹어야지. 그래. 엄마는 그 날만 있는 거지? 일요일 날 너 기숙사 들어가는 거 보고 바로 오지 엄마 아빠. 도현이 형아가 내가 무슨 애야 기숙사 가는데 왜 엄마 아빠 왜 오는 거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러고는 전화 왔어. 엄마 나만 아무도 안 왔어. 도현이 형도 외로운 거 보지 많이 달라졌는데.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야.
친구들이랑 놀자고 하고 싶은데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지금. 오늘은 자고 내일 놀아. 내일 집에 있잖아.